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저 소액투자이자 경매투자 전문가이신 위성님과 그리고 세무사가 본업이지만 상가 빌딩 투자를 하고 계시는 비도리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자는요. 55세 행복한 부자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또 어떤 사연을 저희 부동산 고민 타파에 보내주셨는지 한번 미소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주님, 미소영님, 그리고 비더리치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성북구에서 거주 및 자영업을 하고 있는 행복한 부자고요. 2020년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1 입주권만을 매수한 후 실거주집을 샀어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전셋집을 얻어 지금까지 거주 중으로 과거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자 묵국성에 입문하여 병아리반과 상가 기초반을 수강하였습니다.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생각하던 중 제가 매수한 재개발 구역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설사 측에서 공사비 660억에 공사기간 44개월을 요구하여 이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3년째 전세살이를 그만하고 실거주 내 집을 매수하고 싶어서 그동안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빌라를 보러 다니다가 주차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금매들도 가격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네요. 일단 동생이 미혼이면서 무주택이라서 동생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고 매수하려는데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일터에서 가까운 주차장이 있는 빌라를 찾아서 경매나 금매로 매수해서 실거주 후 아파트가 입주하면 월세를 놓는 게 좋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남편 1이 차량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 차를 버릴 수도 없고 아파트가 아닌 거주지에서 주차가 너무나 큰 고민이에요. 남편은 워낙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거주하고 어떻게 하죠? 지금 거주하는 전셋집이 사무실에서도 가깝고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니 그냥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임대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전세가 너무 싫어요. 그냥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여기서 편히 전세로 살다가 상가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낙찰받아서 투자를 차근차근 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게 나은 걸까요? 아직 수업만 듣고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사연이 이런 사연이었는데 그 미소영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한테 네. 행복한 부장님한테 네.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입주권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 명의로 집을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동생 명의로 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55세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44개월을 요구하게 되면 앞으로 아직 착공도 못했으니까 한 5년 정도는 뭐 이 전으로 입주가 걸릴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래도 아직 착공도 못했으니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5년 정도 정말 빨라도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하게 네. 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60세가 되기 전에 뭔가를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급한데 이것만 바라고 있기에는 조금 시간이 저희한테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일단 투자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거주든 투자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생 명의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투자처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거주 매수하는 부분도 이제 명의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일단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조언을 네.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이 사연을 그 읽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미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주택자라서 동생 명의로 좀 대출을 받고 네. 또 매수까지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이제 주택 수에 대한 이런 어떤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명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쉽게 말하면 취득세도 피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의 명의를 좀 끌어쓰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근데 말은 이제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세금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명의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제 명의가 사실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동생 명의도 되게 소중해서 근데 사실 이거를 기회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기 저 한 줄에 동생 미혼의 무주택이어서 동생 명의로 산다는 저 한마디에 사실은 되게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생각을 해보면 동생 명의로 이제 주택을 사야 되니까 대출은 받고 동생 명의로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돈이 이제 동생한테 가야 되잖아요. 언니가 뭐 바로 사도 뭐 잔금을 해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증여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럼 요즘 증여 안 하기 위해서 동생이랑 차용증을 쓰겠죠. 그러면 이 차용증을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좀 생기긴 해요. 얼마를 이제 빌리는 걸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럼 여기까지 또 잘 됐다고 쳐도 이제 뭐 2, 3년 후에 아파트가 올랐어요. 이게 뭐 저희가 오르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네. 뭐 만약에 2억을 그렇게 빌려주는 걸로 해서 써놓고 그 이후에 뭐 3억이 올랐어요. 그럼 동생한테 3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왜 2억 빌려주고 3억 받냐고 또 물어볼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아 1억 올랐는데 한 5천 안 주나? 또 이런 생각 할 거고. 내 네 명이 빌렸잖아요. 예, 예. 내 소중한 명의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동생한테 뭐 투자금 좀 줄 생각이시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또 동생 입장도 있어서 동생이 또 그 사이에 또 결혼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사실 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명의신탁법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네네 부동산 그 명의신탁 금지 해가지고 네. 그것까지 돼버리면 벌금도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벌금도 벌금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 계산 부분도 다 토해낼 수가 있는 그건 세무사가 아니고 아마 경찰서일 거예요 네. 네.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명의를 너무 쉽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네. 정말 이제 네. 괜찮은데 네.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저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좋은 생각에 했다가 회수할 때 사실 문제가 많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고 솔직히 네.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네.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법적으로도 네. 문제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네. 특히 세금적으로도 나중에 네. 네. 혹시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이 정도가 되지 않는데 이 큰 돈이 갑자기 왜 맞아요. 이렇게 입금됐어? 이렇게 이제 자금 추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출처 조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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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생이 만약에 뭐 그렇지 않겠지만 착한 동생이겠지만 착한 동생. 네. 동생이 이거 내 건데 이러면 끝나죠. 뭐. 뭐 언니가 줬는데 하고 증여세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또 그걸 안 내기 위해서 둘의 관계가 또 이렇게 소원해질 네. 수가 있으니까. 네. 아 오히려 돈독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언니가 잘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요는 이게 좀 뭐 이게 쉬운 건 아니다. 네네. 네. 네. 사실 투자 전략으로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대안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자금 총 동원하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고금리 시대 중요한 건 고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대출금리가 따라서 올라갈지도 현재 지금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고 요즘에는 거래의 뭐 소멸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끌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터에서 가까운 주차장 여유 있는 뭐 빌라를 찾아 경매나 금매를 매수하여 실거주 아파트를 뭐 입주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입주권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이 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맞아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렵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입주권이나 주택수 포함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때
대출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락장 대출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그건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분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입주권. 또 아까 5년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5년 정도. 그쵸. 빠른 5년. 예. 빠르면 5년.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이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 하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에 지금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상태의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팔리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근데 미소영님은 그래도 지금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비주거용으로 지금 상가 쪽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인 주택이 좀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자산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그럼 법인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상가하시면 무조건 법인 하셔야죠. 아니 그거 맞아요. 근데 네. 상가나 수익계 부동산은요 무조건 멍이를 법인 명의로 이렇게 했을 때 대출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냥 눈 굉장히... 감고 그냥 상가 무조건 법인으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